이건 아이러브 정보입니다. 아이러브 정보. 지난번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연구개발한 건데요. 우리 해양바이오센터하고 그 음료 관련해서 컨소시엄하고 있어서 대책회의도 하고. 공개적으로 이걸 갖다가 네이밍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전복과 그다음 결명자 그리고 비타민 C 눈에 좋은 그런 재료를 모아서 만든 건강 음료수입니다. 이게 구독자분들이 이름을 아이러브라고 해서 이게 진짜 될까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거 받은 사람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나와가지고 예, 요거 하나 드셔보시겠어요? 애기들 먹기에도 좋고 나이 잡은 사람들이 좋고 그러고서 필요해 먹게도 되고 맛있네요. 얘들도 어른 아이 없이 다 잘 맛있겠어요. 맛있어요. 아유,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한번 드셔보실래요? 안동에서 생계 최초로 만든 건데 전복 음료수입니다. 전복 음료수. 아니, 과소하니 좋네. 맛도 좋고. 한 사람 같으면 저리 가라니 맛이 진하구만.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저 이번에 건강음료 새로 만들어가지고 맛보시라고 들고 나왔거든요. 네. 이거 뭐 들었을까? 한번 드셔보시고 맞춰주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다 뒤로 이렇게 돌아서 드시네. 맛이 어때요? 좋은데? 좋아요? 좋아요. 어, 네. 목 넘기도 좋으시고. 네, 네. 어머니 근데 혹시 뭐 비리거나 그런 맛은 없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런 맛은 전혀 없어요? 맛있네요. 누구 먹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추천해 주고 싶어요? 추천을 하라? 네. 내가 먹어야지 뭐. 그럼요. 아이러브 짱! 짱이다 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건강음료 시음회를 하고 있어요. 맛이 좀 어때요? 바카스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고 맛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처음에 쓸 것처럼 좀 생각했었는데 약간 맛있고 달달해요. 아이러브라 써져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마시고 힘내세요. 고마워요.